이명박의 깨달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공개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개최한 리더스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뇌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연설로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이후 대규모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기는 처음입니다. 이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오지여행을 하느라고 여러 번을 볼 수가 없었다며 작년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다고 말을 뗐습니다. 이 오지여행이란 표현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아마도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수감된 기간을 오지여행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쯤 청계천을 걸어본 이들이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죠. 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교통카드 도입과 중앙버스차로 운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 것도 그의 업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임기 당시를 언급하며 우리 중소기업 회장단, 경제인들, 공무원들, 금융인들 뭐할것 없이 모두가 열심히 했다. 공무원들 2년치 월급을 전부 동결하고 대기업은 초봉을 전부 감액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이상 될 때는 역사상 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유일하게 0.2% 성장을 했다며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잘한 것은 아니고 우리 기업인들이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기업하는 분들, 특히 위기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중소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회장을 옆에 앉힌 걸 보고 잘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며 금융위기 때 어려움을 극복해 큰 기여를 한 중소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 얻을 일 없고 형식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재임 시절 추진한 미소금융의 성공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소금융은 2008년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 서민금융으로 무담보 저금리 소액 대출이죠. 그는 종로가 길거리에서 호떡을 파는 한 할머니가 미소금융을 통해 무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빚을 갚게 돼 고맙다고 했다면서 그 할머니는 은혜를 갚기 위해 돈이 없는 아이 두 명에게 매일 무료로 호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위대한 일화인가라며 중소기업인들 여러분들도 호떡 할머니 이야기를 잊지 말고 각자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군가가 뒤에도 서지 마라, 앞에 못 간다, 앞서 못 간다, 뒤에 서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다며, 이제 내가 그때쯤 된것 같다. 여러분 옆에서 걸으면서 말벗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옆에서 걷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일까요? 이명박의 깨달음이었습니다.